저런 시장 근처에 있는 프란체스코 세비아 성당입니다. 이게 중국말로 나온 빵지거 천주당이라고 써 있는데, 빵지거가 아마 프란체스코 천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베트남 말로는 야코 판시코 세비아라고 하는데요. 그 얘기는 뭐, 저, 프란체스코 세비아 성당이란 그런 뜻입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황지크 천주당입니다. 황지크는 중국말로 아마 프란체스코라는 말을 여러 그 구역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성당 안에 뭐 여러 건물이 있네요. 이게 뭐 성당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, 뭐 관공서 같은 그런 것도 있고, 뭐 식당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, 성당 안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성당 정문에 들어오면은 뒷면에는 천은양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. 안문으로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성모 마리아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여기에도 성모 마리아상을 여기 육각정이죠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정을 팔각정이 아니고 육각정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을 모셔놨네요. 참 특이합니다.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도 요 향로가 있습니다. 향로가. 절같이 그 성당에도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. 베트남에서는. 여기 그 성모 마리아상 뒤쪽에 보면은 황동판으로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 놨네요. 그 당시에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모습 같습니다. 나무 옆에도 큰 고목 옆에도 그 성모 마리아 하얀 성모 마리아상을 모셔놨습니다. 그리고 꽃도 주위에서 갖다 놨고. 성 프란체스코 세비아 성당입니다. 성 프란체스코 세비아는 중국인 신부의 세례명인 것 같습니다. 그분이 뭐 이쪽에서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런 신부 같은데, 그분이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건물 외벽이 보면은 아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성당입니다. 여기는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 상이 모셔져 있네요. 여기 앞 그 안내판을 보니까 2006년도에 여기 프란체스코 성인의 상을 여기에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형상도 있네요. 십자가가 여기 있고, 여기 벽면을 보면은 뭐 한문으로 복자도 쓰여 있고, 저쪽에는 예수상도 있고, 이렇게 천주교 관련한 그런 그
글자들이나 이런 거를 벽면에다 장식.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당 그 입구에는 중국말로 써놨는데 황지크당이라고 당이라고 아마 이 프란체스코 당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황지크가 아마 프란체스코란 그 말을 그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.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. 터키 쪽에서는 유명한 게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하는 바로 이 뒤쪽에서 앞에 그 의자에 과거 그 남월남 남베트남 그 대통령이었던 응오디엔 그 GM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다가 부대타군한테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 성당 정문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보니까 무덤 같아요, 무덤. 그 성당 옆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, 묘비가 있고, 영정 사진이 있고, 여기에다가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, 그 묘비를 바닥에다가 새겨놨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자기가 이 성당을 짓고, 또 한평생을 이쪽에서 성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, 아마 이쪽 성당에다가 자기가 묻힌 것 같습니다. 여기 연도를 보니까 1855년 같으면은 거의 한 170년 전에 이쪽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영어로 써놨고 밑에 하단에는 중국말로 그 묘비명을 새겨놨습니다. 이 묘지명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묘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입구 천정에 구멍이 두 개 있고 구멍으로 쭉 이렇게 밧줄이 두 줄이 내려와 있는데 이 줄이 아마 종을 치는 줄이 가서 밧줄 같습니다. 여기에서 저 밧줄을 당기면은 아마 종이 쳐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성당 입구에서 정문 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. 오른쪽에는 뭐 식당인 것 같고 왼쪽에도 저렇게 뭐 벽면에다가 장식을 해 놓았는데 왼쪽 건물은 부속 학교 같습니다. 성당에 부속된 초등학교인지 유치원인지 학교가 또 건물이 있습니다.